Story do Gomes.안녕하세요. 쇼미더건민입니다. 이번에는 경기도에 있는 상담 하나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이편화세상 2단지 33평 보유 중에 있습니다. 역도 가깝고 위치도 좋은데 최근 가격이 하락하는데 괜찮을까요? 상담입니다. 자, 역동 이편화세상 보유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위치도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가격이 좀 약간 좀 하락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지 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지도를 한번 좀 볼게요. 지도를 보면요, 일단 위치적으로는 뭐 역에서는 뭐 상당히 가깝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이 경기 광주역, 자, 경강선이라고 하죠. 그래서 경강선 같은 경우에서 이제 도보 한 제가 볼 때는 넉넉하게 한 5분에서 6분 정도 이 초입입니다. 물론 단지가 있다 보니까 뭐 안에 들어가면 좀 더 있지만 이 단지 그래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여기서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. 뭐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. 일단은 뭐 위치적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.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 역동이라는 지역도 어찌됐든 뭐 개발한 지역이고 개발 계획을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들어온 지역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을 한번 볼게요. 자, 16년도에 준공이 됐고요. 최근 거래가 보니까요, 상한가는 8억 정도 나와 있고 지금 현재 매매가 지금 네이버 나와 있는 거 보니까 7억대도 나와 있고요. 실 거래가 최근에 12월 7일날 거래된 게 5억 9,500만 원. 이 거래됐습니다. 5층짜리가 거래된 게 실거래가 찍혀 있고요. 자, 가격적인 부분은 8억에서 9억 정도 올라가다가 현재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보수적으로 어쨌든 한 6억에서 7억 사이 물건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격은 소폭 빠져 있는 상태고, 자, 저는 위치적으로 뭐 살기 좋고 보는데 저는 좀 일단은 좀 넓은 지도로 한번 좀 볼게요. 지금 넓은 지도를 보면요, 자, 이 경기 광주역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판교역까지 어쨌든 신분당선과 연결되는 거와 교통망, 지하철망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저는 좀 가격이 다른 경기도의 이 지역 대비했을 때 가격이 좀 높은 편은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물론 여기 거주하신 분들은 뭐 살기도 좋고 강남 접근성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뭐 출퇴근도 편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자, 지하철로 갔을 때는 시간은 뭐 빠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왜냐면 지하철만 잘 탄다고 하면 뭐 판교에서 신분당선만 타면 뭐 강남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뭐 신사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저는 좀 넓게 볼게요. 자, 일단은 자, 지하철 시간대를 봤습니다. 자, 지하철 시간대를 보니까요, 그냥 한 27분 정도가 소요됩니다. 강남역까지 경기 광주역에서 27분 정도 소요되고, 물론 지하철 오르락 내리락이나 또 출구나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제외하고, 순수하게 지하철 타고, 지하철 하차했을 때, 승차 하차했을 때 27분인데, 자, 이거 27분, 30분 이내 강남 들어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, 근데 집이 오히려 집값이 싸진 않, 싼 거, 어떤 저평가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, 냉정하게 말씀드리면, 차로 출퇴근했을 때 과연 이 시간이 가능할까요? 물론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강남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, 강남 출퇴근이 아닌 분들 기준 무조건 강남역에서 뭐 승차 하차를 하진 않았다고 하면 뭐 신논현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뭐 신분당선 연결되긴 하겠지만 뭐 여기서 뭐 역삼이나 선릉이나 자, 그렇다고 하면 다른 경기도 지역과 비교를 해야겠죠. 일단 보정역을 볼게요. 보정역 같은 경우는 금액적인 봤을 때는 뭐 비슷한 금액대, 물론 조금 더 여기 가까운 경우에 좀 더 가격은 좀 비싸긴 하겠지만, 자, 보정역 같은 경우는 수인분당선 이용해서 정자역에서 한번 환승하는데, 자, 32분 소요가 됩니다. 32분 소요가 되고요. 좀 더 넓게 보면, 출근 시간 기준일 때, 뭐 경기도 부천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경기도 부천 같은 경우에도, 뭐 급행 지하철 탄다고 하면 38분이 소요가 됩니다. 자, 그렇다고 하면 자, 경강선이 뭐 지하철 뭐 3호선이나 뭐 5호선처럼 뭐 5분에 한 대 뭐 3분에 한 대 출근 시간이 다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하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들 뭐 제가 뭐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동천역을 말씀드리면 동천역 같은 경우에도 신분당선이죠. 여기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지역들 금액들을 보시면요. 자, 112제곱이 8억 5천 정도 합니다. 실제 그 다음에 뭐 좀 더 뭐 좀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더 10억 정도 하고 자, 그렇다고 하면 이 냉정하게 두 개 비교 분석할게요. 이 동천역 쪽에 있는 수지 용인 수지의 이 금액대 어떻게 보면 9억대의 집을 살 수 있는 집값 거기 나와 있는 물론 약간 좀 떨어지긴 했지만요 이 역동에 있는 집
강남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기준을 따졌을 때는 어디를 더 선택해야 될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비교 분석을 했을 때는 물론 거주 살기도 좋고 역동이 뭐 이쪽 뭐 쾌적한 부분도 있게 하겠지만 지하철 시간 뭐 30분 이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 다 제외하고 30분 이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. 오히려 신분당선 기준뿐만 아니라 수인분당선 기준을 봤을 때도 시간 차이 5분, 6분인데 기다리는 시간 차이 됐을 때는 오히려 차라리 금액적으로 보면 싼 이런 지역들이 아직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약간 가격 뭐 무조건 뭐 너무 높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약간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